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올해 눈을 보기가 정말 힘들었죠. 서울은 마지막 눈이 내린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주변에는 작은 크기의 눈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소소하지만 즐겁게 보낸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비가 내린다고 오늘 알려주셨는데요. 눈 풍경 몇 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실내 사진을 미처 다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4부 영상에서는 실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4세대 카니발 위장막 차량이 국내 도로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네이버 카페 카니발 풀체인지 동호회 클럽 카니발입니다. 웅장한 사이즈가 느껴지는 카니발은 비록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덮여져 있지만 이전 세대보다 각진 디자인과 낮아진 자세가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면 2열 도어의 디자인과 주유구 형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세대 현행 카니발이죠. 동시에 비교해보겠습니다. 주유구의 경우 좌우로 사이즈가 좀 더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소수가 제공되는 디젤 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2열 도어의 외부 디자인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장막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사이즈는 235, 55, R, 19인치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을 보게 되면 235, 60, R, 18인치 고디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클럽 카니발에 따르면 4세대 카니발의 타이어는 17인치, 18인치, 19인치가 제공된다고 하고요. 20인치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GV80에서 거대한 사이즈의 22인치 타이어를 봐서인지 19인치가 왠지 조금 작아 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책임질 브레이크, 캘리퍼는 전륜의 EP, 후륜에는 LP가 제공됩니다. 3세대 카니발도 EP로 기억하는데 순정에서 EP가 제공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 제공된다면 더 좋겠죠. 양산형 차량의 디자인으로 추정되는 4세대 카니발은 거미줄처럼 반복되는 패턴의 그릴 디자인 때문에 사이버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세대 현행 카니발과 나란히 서 있는데요. 크기는 유사 범위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국내 차량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커지기도 힘들죠.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전고는 한 3cm 정도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지만 램프의 디자인은 볼 때마다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예상도를 제공하는 아차 유튜브 채널의 예상도와 함께 비교해보면 4세대 카니발의 전면부 디자인을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차가 최근에 공개한 셀토스나 K5, 소렌토 모두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인상적이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4세대 카니발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카멜 색상으로 보이는데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이 닿는 부분에 Y자 형상의 패턴이 삽입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망사처럼 촘촘한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GV80에서 본 것과 유사한 느낌인데요. 시트 좌우에는 블랙 색상의 마감으로 처리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인조 가죽이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깔맞춤 핸들 디자인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곧 출시될 4세대 소렌토에서 제공될 카멜 색상의 핸들입니다. 이러한 핸들이 카니발에도 물론 제공되겠죠. 카멜 색상 실내 인테리어는 왠지 패밀리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핸들까지 깔맞춤으로 제공될 것 같아서 사실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부 영상에서 실내 디자인을 알려드리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졌죠. 이번 4부 영상에서 이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부분가요?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출시되는 최신 차량에서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기계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트림의 차량에서는 기어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어떤 차량에서 봤었죠? 기아 노브의 디자인은 산타페, TM에서 본 것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보면 기아 노브 방식이 그립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직 저만의 생각만은 아니겠죠. 기아차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기아차 관계자분들이 볼 수 있도록 기아 노브를 돌려달라고 응원해보시면 어떨까요? 제조사에서 최신 차량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버튼식과 다이얼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모든 소비자가 이렇게 버튼식과 다이얼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관적인 방식인 기어노브 방식도 좋아하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기어노브 타입과 버튼식 타입, 다이얼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어 콘솔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아마 이 부분은 테스트 촬영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촬영에서도 이 디자인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스팅어에서 적용되는 드라이브,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스팅어의 셀렉터인데요. 동일한 디자인으로 중앙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자세 제어,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제공됩니다. 천장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오버헤드 콘솔이 제공됩니다. 얼핏 보니까요, 최근에 출시가 된 K5의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는데 사이즈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과 같이 3열과 4열을 제공하는 경우 후석에 탑승자와 대화할 수 있는 컨버세이션 미러가 제공되면 무척 편리하죠. 지금 보시는 오버헤드 콘솔에서 구조상 제공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실차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룸밀러는 최신 차량답게 빌트인과 같은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차체가 크기 때문에 서라운드 모니터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출시된 GV80을 시승해보면서 이 부분도 사용해봤는데 좁은 골목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3D로 제공이 되거든요. 이런 기능은 카니발에서도 제공되길 기대해봅니다. 천장에는 송풍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송풍구가 제공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나 또는 텔룰라이드 그리고 카니발에서 제공되죠. 큰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핸들 디자인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4세대 소렌토에서 제공될 핸들 디자인과 동일해 보이는데요. 위에 차량이 4세대 카니발이고 아래 차량이 곧 출시될 4세대 소렌토입니다. 두 차량에 적용될 핸들 디자인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나타와 그랜저의 핸들이 동일한 것처럼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들 디자인의 디테일은 이미지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신 차량답게 반제휴 주행 기술까지 새롭게 적용되면서 패밀리를 위한 최고의 차량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내부 도어 캐치의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마치 한자의 입구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도 새롭게 출시될 소렌토에서 봤었던 디자인이죠. 부품이나 디자인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디테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1열 공간은 충분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덕분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열로 넘어가면 도어측 바깥쪽에는 새롭게 제공되는 컵홀더를 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에서 컵홀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죠. 암레스트 콘솔 뒤에도 두 개의 컵홀더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열에도 추가적으로 컵홀더가 제공되죠. 1열 기아 콘솔 쪽에서도 컵홀더가 제공되기 때문에 컵홀더의 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컵홀더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하단부에 마치 구멍이 뚫려있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물방울이 내부에 고이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맞다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2열 조수석 뒤에 천장에는 공조기 조절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위치는 3세대 현행 카니발과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되고 있네요. 2열 시트의 경우 쿠션감이 대폭 향상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두터운 시트가 제공되지 않았었죠? 한번 비교해볼까요? 3세대 카니발과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요. 훨씬 안락한 느낌을 제공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억하고 있다가 시승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부와 4부의 영상을 통해서 카니발의 실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출시 시점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하지만 3세대 카니발과 비교해보더라도 많이 신경 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이 기본 트림 정도의 차량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곧 출시될 하이리무진과 같은 차량에서는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이미지는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하는 후면부 텔램프의 디자인입니다. 아직까지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비록 유추하기는 좀 힘든데요. 가로 타입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트렁크 중앙부에서 적용될 것 같은데 바로 위에는 텔램프가 연결될 것 같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만으로 예측하기 힘들지만 모하비처럼 텔램프와
테일램프가 서로 연결된 디자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예상이니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브 영상에서는 4세대 카니발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